파인 캐릭터 저번에 군계 다 먹고 퇴직받았네. 우리나라 총기 소진했으면 내가 허드막 바로 쐈어. 아야야, 총 대신에 그게 있구만. 이렇게 순간 펀치 속도는 초속 23m/s. 펀치 힘은 유리도 깨버리고 펀치의 속도는 22고객의 권총과 맞먹는 속도. 그게 바로 퇴퇴퇴까지. 안녕하세요, 오프라이 여러분. 헌터 오프라이.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방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시피 게까지를 잡아서 간장 게까지장을 먹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게장으로 하는 거는 보통 뭐 간장게장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번 제가 갯벌로 가가지고 게까지를 잡아서 그 게까지를 간장에 한번 담궈서 매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할아버지는 군소만 드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서해로 운전 롯나에서 가야 되는데요, 혼자 운전하기 싫어 같이 운전해요. 다 되지냐? 같이 가요. 렛츠고. 아이고, 우리 방이요, 조심히 갔다 와.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만약 조선시대였으면 너 활로 바로 쐈어. 자, 여러분, 오늘 개까지 쏘고 아닙니다. 멘티스 쉬리프레기 잡으러 지금 바로 서해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를 도와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런 애기 아닌데 지금 공손을 차가고 있네요. 자, 지금 바로 개까지 한번 잡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뻘로 들어왔는데 저희 보시면 다리 하나 있고 왼쪽에 섬 같은 거 하나 있죠. 저쪽으로 쭉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개까지 구멍이 다른 쏘구멍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굉장히 좀 구멍이 좀 크거든요. 저 사진 뭐 잡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지예요? 야, 여러분, 낙지 그냥 나옵니다. 와. 근데 오늘은 개까지 키조개가 뒤져 있는데? 이거 다 뒤진 거. 뒤진 거. 저기 오늘 개까지 몇 마리 잡으실 건가요? 20마리요. 이 사람 구라치입니다. 에이, 이거 소라 설마. 그렇지. 리발. 야, 이 씨앗 큰데. 이런 거 지금 소라 안에 작은 소라가 있는 리발. 야, 씨, 낙지를 음마치. 이거 낙지 30마리요. 이 사람 또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저거 뭐지? 여러분, 지금 이상한 거 발견했는데, 이거 뭐지? 아, 말미잘 리발레키? 이거 맛조개 아니야? 맛조개인데, 이거 죽은 거 같아. 잠시만, 이거 꽂아갖고 사람들 낚을게요. 자, 여러분, 밤개입니다, 밤개. 이거 칼국수 먹었는데, 론나 맛없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7개 있거든요. 7개. 껄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건데, 얘도 먹었었거든요. 개맛없어. 자, 여러분, 여기 바닥이 지금 계속 딱딱해가지고, 원래 진물은 바닥에 개까지 애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너네 뭐야? 락짓개 아니야? 즐겨라. 큰 구멍 나오면 한번 바로 파볼게요. 왜? 이런 거 거의 다 뒤져 있는 거야? 잠깐만. 아, 생선이네, 생선. 진짜 약한 척하는 거 개 짜증난다. 자, 여러분, 이거 100%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누나, 난 근데 한 마리만 잡아도 컨텐츠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사람 오늘 해루지 처음이에요, 처음. 자, 여러분, 그나마 지금 조금 가능성 있는 구멍을 해볼게요. 자, 이 구멍을 라인 따라 파줍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다른 쪽 숨구멍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지금 후벼 파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옆에 주변에 다른 숨구멍이 돼야 되는데, 이사 갔네? 일단 구멍이랑 구멍을 싹 다 파봐야 돼. 자, 아주 록 같은 렉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굴러갈 렉이 보이세요? 이게 약간 서해 군소라고 막 사람들이 하는데 버릴게요. 지금 보면 지금 구멍이 다 사선으로 파져 있는데 그런 구멍이 아니라 앞으로 팅! 이렇게 파져 있는 구멍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구멍 한번 파볼게요. 그걸 보면은 무조건 이 주변의 숨구멍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조개 뒤진 거. 이거는 조그만한 개가 파는 것 같아요. 다음 구멍에서는 절대 실수 안 한다. 잠시만요, 여러분. 소라 게레끼 있습니다. 야, 이거 서해 소라 게레끼. 소라 집게가 안 보이죠? 이게 소라는 롯나 큰데, 자기는 롯나 작은 거니까 집을 롯나 큰 거를 선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대가리가 좋은 거예요. 약간 중학교 입학할 때 러머니가 교복 롯나 큰 거 사준 저 마이가 무릎까지 와서 덕분에 왕따 조금 당했어요. 거려리 발랄게. 야, 이 개까지 구멍이 생각보다 없다. 그리고 요런 서해는, 아, 요런 조개들이 이렇게 구리네. 페이크 리발. 여러분, 서해 효류질이 진짜 쉽지 않은데 그거 하나 좋다. 군서가 없어, 리발. 자, 여러분, 여기 좀 큰 구멍 발견했거든요. 파볼게요. 아, 이건 여기가 바로 숨구멍이다. 이렇게 뚫려있네. 이 새끼 집이다. 개 롯만 애기. 자, 여러분, 뭔데? 버려. 자, 여러분, 이 구멍 파볼게요. 사선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돼 있거든요. 완전 쑥쑥 들어갔는데. 여기. 이거 느낌 왔다. 자,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쫙쫙쫙쫙 눌러주면은 저기서 이제 숨구멍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가 서터레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개까지가 있으면은 뿅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 조사볼게요. 오, 나왔다. 우와! 와! 여러분. 와, 대박. 와,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너무 귀엽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개까지입니다. 속이랑 완전 다르죠. 자, 해외에서는 멘티스 시림프라고 해 가지고 키우는데 지금 롯나 흥분해서 목소리 커진 거 맞아요. 야야, 팔다 뛴다. 네, 보시면은 롯나 발 퍼치레끼야. 네, 보시면 멘티스 시림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갈고리 있죠. 갈고리로 사마귀처럼 이렇게 해서 갈고리를 걸어서 이제 생물들을 잡아먹고, 일반 펀치형은 펀치 쳐 가지고 쪼개서 먹는 거예요. 아마 다른 생물 유튜버분들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분명히 이 펀치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래끼 잡히는 대로 다 잡는다, 이 개래끼야. 잘 가뽀치? 야, 근데 왜 이렇게 진... 와, 원래 이래, 원래. 생겼다. 근데 이게 꼬리가 다 살이야. 추베르? 어떤 구멍인지 알겠다. 일직선으로 땅으로 떨어져 있는 구멍이에요. 이런 구멍 같아. 이게 롯나 크잖아, 구멍이. 아니다, 이것도 옆이야.
아, 이거 아래다. 아, 옆이네. 리발레끼. 야, 물 좀 갈아줄게. 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오케이. 물 깨끗해졌다. 롯나더러워. 자, 그럼 여기 지금 완전 지금 갯벌 지옥이거든요. 그냥 이럴 거면 내 발로 가는 건 어때? 뭐야? 어, 롯나 혐오스러운데? 알인가? 알이네. 가, 가자. 건드시지 말자. 잘 응용해줘. 자, 이거 뭐? 뭐가 잡혔는데? 뭐야, 이거? 아, 7개, 7개, 7개 버려. 개맛없어. 반대편 나오는 구멍도 커야 돼. 너무 조금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어렵지? 근데 아까 걱정하지 말라며. 와, 여러분, 이 구멍 찾는 게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손 다 넣어봐야 돼요. 이 구멍이 너무 작잖아요, 숨구멍이. 이러면 안 나와요. 보세요. 이거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고 있는 거야, 리발? 사실 미련 있어? 자, 여러분, 개까지 발견했습니다. 개까지. 어? 뭔가 느낌이지, 이거? 숨구멍만 찾아보자. 오! 이건 100%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여기 쑤시고 있어요.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진짜. 아따. 아, 이 새끼들 쏘네. 저 이 새끼 보면 여기 끝에가 전부 다 무기여가지고. 야, 여러분 방금 쏙 나온 거 보셨죠? 와, 저기요, 언제 잡으세요? 믿어보시라면서요. 야, 이게 나올 느낌이 오면 딱 나오네. 생각보다 빨리 잡아가지고 지금 벌써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저 살려주세요. 아우, 샤. 동해로 돌아갈래. 안에 이 새끼들 통 튀어나온 게 재밌어. 누가도 빨리 잡아봐. 느낌 왔다, 여러분. 느낌 왔어. 이거 뭐, 이구멍. 아니야 리발. 진짜 이구멍. 주변에 흑색이죠? 색깔이 좀 다르죠? 어, 아니야. 이 새끼들 많이 없구나. 이거 뭐야? 졸라 큰 놈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오면? 내 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구멍. 아니야. 요구멍. 아니야. 요구멍. 아니야. 왔다. 진짜 이구멍 진짜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지금 골뱅이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골뱅인데 안에 비었다, 리발. 지금 두 마리 잡고 50분째인데 지금 땀나고 뒤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해볼게요. 최소 3마리 이상 가져가야죠. 자, 여러분, 물풍선 발견했어요. 물풍선. 이게 무슨 알이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완전 지금 느낌이 이거 탱탱물 느낌이에요. 보세요. 터트리자 구라예요. 어? 이구멍 거의 1000%인데? 왔다. 자, 여러분, 여기 쑤실게요. 나와. 나왔다. 더 나와. 오케이. 야, 크다. 아, 이 구멍을 알았어. 그 탱탱볼 가지고 돌아. 진짜 얘는 왕건이. 동해안 개까지는 진짜 크기가 크거든요. 근데 새우 좀 더 작은데. 와, 얘 진짜 왕건이다. 어, 뭔 소리야? 다시 해봐. 다시 해, 리발 얘기. 썸네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일단 썸네일. 버려. 구멍의 크기 느낌이 있어. 저 허세 부린 것 같은데. 허세 맞아. 거의 눌러봐, 손으로. 옆으로 돼 있어? 응. 그럼 그 구멍 아니야. 여러분, 가끔 요런 돌 들면 이 안에 낙지도 있던데. 자, 아, 리발 낙지인 줄 알았는데 개찌렁이 리발레끼. 뭐 같은데 누나? 이 구멍 같은데? 한번 해봐. 쑥 들어가. 어. 쑤셔. 뭐 나와? 누나 손 나오네. 어, 얘 들어갔어. 뭐야. 나왔어. 잡았어? 들어가. 와, 크다. 나이스. 아, 나 너무 좋았어. 다리 풀린 거 처음 봐. 뭔가 느낌 뭔지 알겠지? 자, 여러분, 저는 조금 쉴게요. 저 누나가 알아서 할 거예요. 숨겨오세요. 어, 누나 열심히 해. 제가 한 번만 더 이제 또 야려볼 거거든요. 어, 열심히 해. 보세요, 알아봤죠? 그 이후로 헌터팡과 법규 누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자,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면 다시 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한 3시간 정도 뒤지게 했는데, 자, 4마리 잡았습니다. 4마리 보시면은 CR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어, 얘네 벌써 뒤져가네. 어, 아 페이크고 나 리발레끼. 일로와 이래기야. 자, 이 4마리 바로 가져가서 간장게장에 조져볼게요. 아, 자, 여러분, 오늘 집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개까지 한 마리 잡아주신 누님 이하는 펜션에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상 이따 봐요. 원래는 이따 봐요 라상라상인데 라상라상 먼저 하니까 신선하네. 여러분, 계속 코리안 매트스 쉐레바. 여러분, 그 이거 약간 모자 이렇게 쓰면 미국인들이 포마드 하고 나서 이렇게 뒤로 쓰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기 약간 볼륨 이렇게 살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라라. 여러분, 이게 바로 코리안 매트스 쉐레프 100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거의 뒤지기 직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매트스 쉐레프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 매니아분들이 키우시는 펀치형 매트스 쉐레프가 있고 스피어형 매트스 쉐레프가 있는데, 펀치형은 펀치를 쳐가지고 조개 같은 걸 전부 다 깨부셔가지고 먹는 아주 싹하고 대가리 좋은 애기들이에요. 자, 근데 요렇게는 스피어형이라고 보시면은, 자, 이쪽에 오 이거 보세요. 야 퇴이 레기야. 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스피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평소에 우와. 어, 여러분, 지금 살짝 찔려가지고 지금 피납니다. 살짝 찔려 피나는데 라떼다 새우나 약간 요런 거 요새 찔리면은 그거 그 비브리오 폐혈증하는데 진짜 진지해요 이번에 리발. 야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X 개
자, 여러분 제가 찔린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흉기예요. 흉기 던져버려. 여기다가 죽은 녀석으로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은 강남권 리발 파마귀처럼 물고기가 지나가면 요걸로 이렇게 잡고 땡긴 다음에 라사 씹어먹는 거예요. 아, 저 여러분 이 로카틀레기를 손질하기 전에 간장 멘치스 쉬림프 장은 무슨 빨이에요? 바로 간장빨이에요. 무슨 빨이에요? 간장게장빨이에요. 라인 지렸다. 자, 먼저 냄비 탱. 오, 휴지 뭐야 리발. 자, 여기다가 론나 식은 간장 반컵 하나도 안 싱거워. 론나 짜버리는 물 반컵 하나도 안 짜. 자, 그리고 흑설탕 3분의 1컵 버려. 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흰설탕으로 했냐, 오늘은 흑설탕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펜션에 흑설탕밖에 없어. 리발 개소리야. 자, 그리고 바로 부탁한 밸브가 열렸습니다. 와, 그래, 닥쳐, 리발렛게 봅시다. 밸브야, 불어야. 파이어! 어, 이거 왜? 진짜 밸브가 열렸습니다. 파이어! 어, 이제 나온다, 리발. 오, 리발. 컨텐츠 다 날리는 줄 알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5분 정도 아주 팔팔 끓여줄게요. 더 빨리 끓이려면, 라가리 봉쇄. 라가리가 왜 이렇게 얼룩나? 이런 라가리네. 라사, 라탁.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끓고 있는데, 여기 주전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건 좀 현타 오네, 리발. 자, 이렇게 끓였으면 라가리 열어. 오, 야, 바로 톤 오프.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간장게장은 사실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게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조리기를 식혀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냉장고, 냉동실 아니죠, 실온에서 식혀야 돼요. 자, 여러분 간장이 식는 동안 객과 재래기들을 지금 바로 식혀줄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한 마리 빼고 나머지 세 마리 있죠. 오오오오오 퍼치 아직 론나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이 머리통을 한번 쳐볼게요. 피절 헤이 쉐이크. 오, 미안해. 달달 떠네, 미안해. 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개까지 손질을 포기할 수 없죠. 버려. 일로 와, 이 집게야. 라상 리발.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스피어 형입니다. 지금 이렇게 당랑권으로 이래기를 지금 잡고 있죠? 놔. 야, 진짜 미안해, 놔. 얘 왜 안 놔? 워터야. 조사. 자, 여러분, 갔다면은 무조건 이 칫솔로 아주 빡빡빡빡 해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안 해주면 비브리오 폐혈증 그만할게요. 근데 여러분, 나 아까 찔렸지, 리발. 여러분, 참고로 비브리오 폐혈증은 새우 까다가 찔려도 걸릴 수도 있는 게 비브리오 폐혈증이에요. 근데 저는 면역력이 좋고 아주 좀 건강해가지고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일단 소독은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 보면 TMI 아무도 걱정 안 해. 버려. 자, 이렇게 다 조살내기들은 던져서 여기다 받아. 아, 실패. 던져서 여기다 받아. 성공. 저 멀리 꺼져. 다음은 너 리발렛게. 팔팔한 애 스피어로 이거 한번 잡아봐. 잡아봐. 공격성 없는 애끼.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트에서 슈리프 손질이 다 끝이 났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 간장게장으로 이렇게 절이는 거든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살아있을 때 간장에 들어가면 그 간장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시거든요. 롯나 맛있게. 그때 그 몸 안에 간장들이 배어서 제가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입안에 추베르 폼미가 가득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롯나 빨라. 아, 리바, 적혈구 두통 온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간장에 요래기들을 넣을 건데 넣기 전에 간장에 따로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간장이 다 식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먹어볼게요. 엄마 진짜 죄송해. 왜냐면은 진짜 간장게장은 엄마 거보다 내게 더 맛있어. 난 뒤졌다 이제 엄마한테. 간장을 잠시만 이쪽으로 빼줄게요. 졸졸졸졸졸졸. 현타 안 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 거 3분의 1 크기만한 로추 라삭 사나이 라삭 꼬르동. 다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빼놓을 수 없다. 바로 통마늘. 자, 그 다음에 아직 한 발 남았다. 리발. 자, 여러분 그리고 요거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통후추 리발. 저 멀리 꺼져.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어디에 안 좋냐면 통후추가 펜션 주인 거라. 아까 그 성격 보셨죠? 맞아요. 어쩌라고 안 무서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치가 텐샤. 월계수.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추베르 맛있어 보이는 간장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여기다가 잘가요 내 사랑 많이 고마워. 잘가요 내기야 두하. 살아있는 내기 두하. 야, 허리 굽혀. 이제 문제 있어. 허리 굽혀. 아무리 제일 작은 내기 두. 야야야, 경란하지 마. 반으로 죽일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당장 내까지 할. 이 새끼 스피어 왔다. 리발 잘했어. 참수. 자, 근데 여러분 보통 간장게장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푹 잠겨도 그 다음 바로 너먹너먹 하는데 이 간장 게까제장은 한 3일 정도 잠겨두고 그 다음 바로 꺼내서 아삭아삭 추베르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저래끼 열어. 들어가 이래끼야. 내일 모으러 달아버려. 제가 내일 패션을 떠나니까 내가 내일 아이스박스에 담겨서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 냉장고에 다시 이틀 동안 숙성해 놓고 그리고 바로 꺼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라삭아삭 추베르 3일 뒤에 봐요.
아, 척혈구 대가리 깨질 것 같다, 리바. 자, 여러분 지금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대가제를 바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열어. 일로와 이래, 기야. 엘보를 받아버려. 일로와이 뽀찌야. 일로와이 상시가. 마지막으로 제일 큰 놈. 일로와이 상만아. 어, 미안해, 미안. 구워버려. 라가리 봉수에 아이스박스. 이렇게 들어가. 아이스백, 아이스백. 딱 이렇게 라가리가 딱, 아니, 라가리가 아니라, 라다리가 딱 맞아떨어지면 다 닫아버려. 자, 바로 집으로 가서 봐요, 여러분. 상만이 두고 갈게요. 자, 여러분, 3일 동안 수선 4개가 제 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열어. 어, 홀리 쉣, 빵크.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주 그냥 간장에 절여져가지고 지금 색깔이 아예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롬나 맛있겠네. 슈베르. 일로 와, 이래, 끼야. 네 마리 두고. 자, 위에 건더기를 살살 뿌려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개가제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간장게장은 그냥 개를 바로 추배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 개가제장은 지금 바로 추배를 하면 제 라가리가 다 날아갑니다. 라가리 삭제. 자, 그래서 이 개가제래끼들은 손질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아주 귀찮은 개가제래끼들. 개가제 대가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부분 라삭 사브라이. 자, 그리고 여기 뿌리에 엄지손가락이 찔렸었는데, 역시 다행히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라 왼손 리발. 다행히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지 않고 그냥 싹 다 나와버렸어요, 리발. 이쪽 손 까먹었어? 뿌리 부분도 싹 다 날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에 보시면은 여기 옆에 살들을, 근데 이거 여기만 보면 리발 여기 객강고대 펀치. 옆에 갑장을 아자자 다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껍질을 벗겨줍니다. 와, 샤라라라라. 자, 그럼 이렇게 개까지 살만 않습니다. 요것만 바로 준비를 해볼게요. 수저, 개까지 밥, 그리고 김상만. 어, 그래, 미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먹기 전에 개빡치는 게 뭐냐면요. 왜? 개빡치는 게 뭐냐면, 원래 개까지가 한 이만했는데, 아까 손질을 하고 나서, 지금 제일 큰 녀석이 요만해서 요만. 이거 약간 작아지는 거 보니까, 그 군소 같은 냅기구나, 리발 냅기야. 자, 여러분, 그냥 일단 국물 먼저 퍼가지고 밥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물 퍼서, 투베를. 제가 이 전 영상 군계탕 만들었잖아요. 군계탕에서는 진짜 거짓말 하나 두 번 씻고 바로 바로 나왔는데, 이거는 두 번 씻고 와, 존나 맛있습니다. 진짜 러버님 죄송해요.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제가 훨씬 더 잘 만들어요. 난 늦었다. 밥 싹 퍼가지고 여기 국물에 쫙 초배를. 이게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짜지 않다는 거예요. 간장장인데 짜진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안 짜게 하냐면요, 간장을 그렇게 진하지 않은 간장을 넣으면 나중에 결국 별로 안 진해요. 롬나 당연한 얘기, 리발 얘기야. 잡았다, 리발. 대망의 간장 개까 제 장내기를 한번 먹어봐야 돼. 밥은 롬나를 란장 렐라레장. 솔직히 살이 좀 아삭거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지금 약간 내가 싫어하는 그 식감인, 이게 어떤 식감이냐면 약간 버섯이랑 군소 같은 약간 말랑거리고 질길 것 같은 그런 개같이 식감. 슈베르. 오, 와, 여러분 해민졌어요. 와. 내 유튜브 채널이야. 너 유튜브 너 따로 파, 네가 뒤에서 시선을 딱 가져가면 내가 뭐가 돼. 내가 주인공이라고 여기. 아, 여우예요, 여우. 와, 평소에는 완전 일을 안 이러거든요. 와, 오늘 아이고 발 접는 거 봐라. 아, 너 여우, 여우다, 여우. 원래 안 이래요. 원래는 막 앙앙거리고 배들고 막 이러네. 와, 너 해야겠다, 유튜브. 김삼만 유튜브 시작해야겠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장게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뭐 하면은 항상 조금만 맛있어도 훨씬 맛있다라는 과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간장게까지장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롯나 맛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먹기 전에 조금 겁났던 게 약간 물컹거릴까봐 겁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물컹거려요. 론득해요, 진짜로. 와. 아, 내 채널이라고, 내 채널. 여러분, 두 번째 개까지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와, 오동통한 게 두꺼운 게 있으면 이냥 일사이로 반씩 들어갔다 튕겨 나가는 그런 느낌 개줄이야. 와, 진짜 너무 맛있고 롯나 짜요. 아까 뭐 안짠 간장을 선택하면은 뭐 나중에 결국 안 짜게 되죠 이러면서 롯나 잘라져가더니 지금 개까지 통으로 먹었는데 개짜다, 리발. 조금만 덜 짰으면은 진짜 이것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한번 참고 먹어볼게요. 제일 작은 냇기 마지막에 잡을게요. 초배를. 이건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짜지 않는데 롬나 짜다, 이봐. 상마, 음료수 가져올 테니까 잠깐 너가 이거 라가리 털고 있어? 음료수 가지고 올게. 무슨 얘기했어?
아참 여러분 그 광고 아니에요 리발. 자 근데 보시면 여러분 아까 그 개가재들은 조금 진물로운데 얘는 살짝 색깔이 하얘요. 이게 약간 싸웠나 상했나 부패했나라는 약간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 먹고 이상하면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어볼게. 출발을 왜 이렇게 하얘 리발. 여러분 얘는 약간 짜지도 않고 그냥 되게 식감은 또 그대로 맛있어요. 설마 이건 뭐 엄지손가락 찔렸는데도 비브리오 펠치 안 걸렸는데 요거 나이가 먹어 비브리오 펠치 걸리겠나 리발 무서워잉.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간장 개가재장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여러분 다음에 갯벌로 가가지고 갯벌에서만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생물들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 너 이거 fuck you 했어?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fuck you 여우예요 여우